슬기로운 스마트폰 생활, 카카오톡 어플 활용 편 1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 중 활용할 수 있는 네 가지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 장의 사진을 묶어서 한 번에 보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카카오톡에 들어가 주세요. 사진을 전송하고 싶은 친구와의 대화방에 들어가서 하단 플러스 모양을 클릭하세요. 여러 개의 기호 중에서 앨범을 터치해 주세요. 많은 사진을 한 번에 보기 위해 맨 아래 전체를 터치해 주시고 전송하고 싶은 사진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하단에 사진 묶어 보내기를 선택하면 새로운 안내창이 나옵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상단에 전송을 클릭하면 여러 장의 사진이 하나로 전송됩니다. 두 번째는 화면 캡처하기입니다. 캡처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캡처란 이미지나 대화 내용 등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따로 저장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방금 대화한 내용만 따로 이미지로 저장하고 싶을 때 캡처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싶은 친구와의 대화방에 들어가서 하단 플러스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캡처라고 되어 있는 기호를 클릭해 주세요. 저장하고 싶은 시작 대화를 터치하고 마지막 대화를 터치한 다음 오른쪽 하단 저장 모양을 누르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이 캡처 사진을 친구에게 보내고 싶다면 사진 보내기와 동일하게 플러스 모양 터치하고 앨범에서 사진을 선택해 전송을 누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연락처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친구에게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전송해야 할때 대화방에서 동일하게 플러스 모양을 눌러주세요. 연락처라고 되어 있는 기호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없을 경우 하단 기호 화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면서 확인해 주세요. 연락처를 클릭한 뒤 연락처 보내기를 터치하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목록이 나옵니다. 보내고 싶은 연락처 저장 이름을 검색한 뒤 터치하면 연락처 전송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은 음성 녹음해서 메시지 보내기입니다. 앞에서와 동일하게 대화방에서 플러스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왼쪽 하단 음성 메시지를 클릭한 뒤 빨간색 동그라미를 누르면 음성 녹음이 시작됩니다. 전하고 싶은 말을 한 뒤에 녹음이 다 완료되면 검정색 네모를 터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전송을 누르면 음성 메시지 보내기 성공입니다. 내가 보낸 음성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재생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어플 활용 1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올라올 카카오톡 어플 활용 2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스마트폰 사용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혹은 전화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